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강 동명사 차례입니다. 오늘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동명사의 역할과 특징, 동명사가 뭘 하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동명사와 명사의 구분. 아니 동명사는 도대체 동사일까 아니면 명사일까 헷갈리죠? 그런 동명사와 명사와 구분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동명사의 목적어와 또 관용 표현. 이 관용이란 게 한번 봐주세요. 그 관용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야. 덩어리 표현 있잖아요. 뭐 관용어구, 뭐 이디엄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첫 번째 공식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ing 형태를 붙인 명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분석해 볼게요. 동사에 ing 붙여 만든 명사다. 그래서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니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역할입니다. 문장 맨 앞에 뭘로 나왔죠? 예, 주어로 나왔습니다. 원래 comply with가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동사거든요. ing 붙이니까 따르는 것, 준수하는 것이란 명사에 해석되네요. 원래 것이 명사죠. 보니까 지금 동사 이제 앞에 나왔네요. 안전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는 보호도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얘가 좀 중요합니다. 동명사는 주어보다는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으로 suggest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정말 잘 나와요. 전화하는 걸 제안했다. 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맞죠? 동사 행위의 대상이죠.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 얘도 중요한데요.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도 엄청 잘 나와요.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맞죠? 동명사가 될 수 있다. 다음 네 번째 보호인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미 시제대 배웠죠? 이거 과거 진행이잖아요. 과거 진행형 시제니까 방문하는 중이었다. 괜찮죠? 근데 그럼 주어를 볼까요? 주어는 이 사람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이건 소유격이고요. 뒤에 있는 아이디어가 주어죠. 해석을 해볼게요. 생각이 방문하는 중이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진행형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배운 비동사 뒤에 동명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비동사 뒤에 동명사가 나왔다면 주어랑 동격이 되거든요. 그 생각은 방문하는 것이다. 매니저의 생각은 방문하는 것이었다. 딱 좋죠? 주어랑 동격이 되는 보어 동명사였습니다. 다음 동명사의 역할과 특징 두 번째입니다. 동명사는 준동사예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명사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동사에 ing 붙이면 동사 같잖아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진행형 동사가 될 수 있죠. 앞에 비동사가 없다면 ing만으로는 절대 동사가 안 되니까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론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나름 동사에서 파생된 문법이니까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러브라 그러면 항상 우리 항상 뒤에 뭐라 그러죠? I love you. I love you. 러브란 동사 뒤엔 역시 목적어 명사가 잘 나오죠? 사랑한다? 아, 뭘? 사랑하는 감정의 대상,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여기다가 ing를 붙여볼게요. 오늘 배웠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볼게요. 그래도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노래 있습니다. loving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loving you 뒤에 목적어 넣어주죠? 노래에서 증명이 보인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designing이라는 동명사 보이시죠? 동명사가 여기 진행형 동사 뒤에 왔죠? 디자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근데 동명사가 지금 동사 뒤에 목적으로 왔지만 지금 동명사 자체에도 뒤에 뭐가 있어요? 예,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자신의 또 목적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그게 지금 예문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동명사의 동사 특징입니다. deliver 뒤에 ing 붙어 있죠? 여러분, deliver는 뒤에 er로 끝나는 동사가 돼요. 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가 됩니다. 그래도 내 안에 동사 있죠? 그래서 마치 동사처럼 ly로 끝나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빠르게 배송하는 중. 빠르게 배송하는 것. 괜찮죠, 해석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와서 선택지를 보니까 문법 문제인데 여러분, success는 명사입니다. succeed 얘는 동사고요. 다음 마지막에 ly로 끝난 부사죠. 다음 예, succeeding은 오늘 배웠던 동명사 맞죠? 아, 빈칸 뒤에 보니까 introducing 있는데 어? 이거 보니까 뭐예요?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죠. 그리고 딱 change라는 목적어 명사 있죠? 오늘 배웠어요. 동명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동명사의 동사적 특징. 동명사는 뭐에 수식받는다? 예, 부사에 수식받으니까 대입이 정답이겠죠. 해석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 딱 좋죠. 성공적으로 변화를 도입하는 것. 다음 두 번째 공식입니다.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근데 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의 구분은 목적으로 한다는 거. 예문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동사 ing. 아까 얘기했듯 동명사는 동사 뒤 전치사 뒤에 엄청 잘 나와요. 알겠죠? 그 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사랑 구별하기 위해서 분사하고 동명사 정말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리로 구별합니다. 동명사는 동사 뒤 전치사 뒤에 잘 나온다. 근데 뒤에 보시면 역시나 배웠듯 동명사의 동사 특징 뒤에 뭐 나왔죠? displant라는 목적어 명사 나왔죠? 그런데 아래를 볼게요. cancellation 원래 션으로 끝나면 명사잖아요. 취소, 취소 맞죠? 네, 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나오죠. 명사 충돌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 동명사는 on 뒤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볼까요? 어라는 부정관사라고 그러죠. 정해져 있지 않은 이 관사 뒤에 명사가 나죠. decrease는 동사 아니에요?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는 on 더 같은 관사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decreasing 같은 이 동명사는 뒤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on 더 뒤에 빈칸이 나왔다면 동명사를 지우고 명사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그런데 오늘 배웠듯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죠. 예문을 볼까요? 보시면 time이라는 명사 앞에 addition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보통 al로 끝나면 형용사잖아요. additional time, 추가적인 시간 맞죠. 근데 아래를 보시면 동명사 보이죠.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는 temporary가 아닌 temporarily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래서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요. 명사는 형용사 수식 받고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다음 ing 형태 명사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ing로 끝나면 동명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ing로 끝나는 명사들이에요. 동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보세요. 케이터팅 얘는 출장 뷔페 업체 그런 서비스를 지칭하는 명사란 말이에요. 얘는 명사기 때문에 동명사처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또 얘는 명사기 때문에 뭐 셀 수 있다면 앞에 어나 언 더가 나올 수 있고요. 알겠죠? 더는 뭐 모든 명사 앞에 나올 수 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여기 스태핑 보이죠? 아 알고 있어요. 동사 뒤에 동명사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태핑은 동명사가 아니에요. 아 왜일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원래 ing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직원 배치라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여기 있네요. 원래 ing로 끝난 명사였습니다. 동명사랑 구별해줘야 돼요. 체크업 2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일단 탈락부터 얘기해볼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 문제예요. extraction 명사, extract 동사 얘는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였죠? 동사 ed로 끝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다음 얘는 오늘 배웠던 동명사 아니면 분사도 돼요. ing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빈칸을 보니까 여기 전치사가 보이죠. 여러분 이런 이론이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절대 동사나 투부정사는 못 나와요. 이건 확신합니다. 전치사 뒤에 동사나 투부정사 못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라면 보이 또 c가 탈락되는 거죠. c의 extracted가 동사라면 탈락되는 거죠.
다음 여러분 빈칸 뒤에 fuel이라는 명사가 있죠. 명사 충돌로 얘도 탈락이겠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C하고 David 남았죠. C하고 David. 맞죠? C부터 넣어볼까요? 추출된 연료 너무 좋아요. 추출된 연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method랑 연결시켜 보세요. 추출된 연료의 방법? 해석 이상한. 해석 이상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동명사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건 동명사의 목적어 명사가 되는 거죠? 연료를 추출하는 방법. 어때요? 해석상 동명사가 너무 적절하죠? 정답은 대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투부정사는 뭐 동사 뒤에 잘 온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긍정적인 동사 뒤에 잘 온다. 동명사도 여전히 것이란 뜻으로 같은데 얘는 그럼 어디 뒤에 나오나? 약간은 부정적이고 완료의 느낌. 알겠죠? 부정적인 완료의 느낌의 동사랑 잘 오는 편이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흐름까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보시면 아예 정말 잘 나오는데요. spend 시간 돈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얼마를 쓰다 또는 보내다 이런 뜻이죠. 다음 얘도 잘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시면 뭐 difficulty, problem, trouble 보이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 다음 얘 특이해요. up on 여기에 on이 생략 여기에 up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f부터의 뜻이라는 거 되게 특이하죠. 뭐한 바로 후회란 뜻이에요. 알겠죠? 다음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동명사의 관용 표현 예문 하나 볼까요? 여기 spend라는 동사 있죠? spend 하면 뭘 썼는지 궁금하죠? 뒤에 시간 돈이 항상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썼는지를 항상 뭘로 보여준다? 동사 ing의 동명사로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인데 뒤에 전치사 to가 잘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여기 보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사람이 잘 나오겠죠. 우리 somebody 기억나죠? 사람 명사라는 거. 사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런 동명사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어에 사람이나 회사 명사가 잘 나와요. 알았죠? to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object to 어디에 반대하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여하다, 뭐 이끌다, 반응하다 다 중요해요. 그냥 엄청 많네요. 어우 얘도 정말 중요한데요. 무언가를 기대하다. 여기 있는 to는 다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object to가 나왔죠. 이 to는 전치사 to니까 역시 동명사가 나오면 되겠죠. 확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라는 뜻입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동사가 많은데 아, 얘 동사고, 얘 형용사고, ing, 아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빈칸 앞을 보니까 look forward to, forward가 앞이라는 뜻이죠. 앞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앞을 쭉 보고 있는 거니까 기대하다는 뜻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to, 영어에서 to라면 투부정사 to가 있고 전치사 to가 있잖아요. 그걸 구별해야겠죠. 여기 나온 to는 방금 배웠듯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부정사 안 되고요. 동사 ing 동명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뭐 많은 걸 기대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제 ETS 테스트 문제 풀어볼게요. 선택지를 보니까 동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충돌로 C는 탈락이고요. 또 빈칸 뒤에 소유격 나왔죠? 여러분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 명사도 탈락이야. 명사 충돌로 탈락이죠? 충돌 이론으로 두 개를 날렸네요. 그럼 A하고 David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consider란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명사가 됩니다. 아까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동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고 또 동명사 뒤에도 또 목적어가 나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목적어 패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다음 정답 그래서 대입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품사 문제 같은데 여러분 CY로 끝난 명사죠? 그렇죠? 다음 AT로 끝난 형용사고요. 다음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이게 부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NESS로 끝나면 명사가 됩니다. 품사 문제네요. 네, 여러분 빈칸 뒤에 보면 동사 ing가 있죠. 또 뒤에 아주 이쁘게 목적어도 있죠. 그럼 이거는 동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하죠? 동명사는 뭐의 수식 받죠? 예, 마치 동사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정답 데이빗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바위가 동명사랑 어울리면 함으로써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녹음함으로써 또는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여기는 결과니까 기록이 맞겠네요. 알겠죠? 다음 파트 7 오늘은 추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추론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문 전반에 걸친 또 특정 사항 문제가 있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질문에 이런 단어 있으면 딱 추론 문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는가, most likely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음 동사로 suggested, implied, 암시되는 걸 찾는 거 이런 게 바로 추론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답의 100%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0% 근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문 내 간접적 단서로 최고의 선택지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퍼펙트가 아닙니다.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이거 오, 이 신토에게 처음 난 온라인 채팅 좀 캐주얼한 그 대화상 이게 최초인 게 우리 보통 파트 7에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하면 편지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느낌 주거니 받거니 마치 파트 3, 4의 느낌으로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최초의 지문이 이제 신토에게서 나옵니다. 온라인 채팅 보이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보통 업무사항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가 그랬죠? 질문가니까 처음 보는 용어인데요. I mean 이라고 이 시각에 얘기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보세요. Most likely. 추론 문제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는가. 맞죠? 가보겠습니다. 10시 23분. 10시 23분. 어이구. 거의 처음이네요. I mean 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리액션이니까 위를 보겠습니다. Does anybody want to get some lunch at the noodle shop? 야 여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있니? 점심 먹는 거. 국수집에서 점심 먹는 거 원하는 사람 있니?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I mean, me too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비슷한 뜻 같은데요? 뭘까요? 같이 점심 먹자가 되겠죠. 위의 말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정답, 아, 국수집에 같이 간다. 그래야 점심 같이 먹는 거니까. 여러분, I mean 이라고 사무실 안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죠? 위에 있는 문장 보고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인디케이트가 나오면 진위 확인 또는 추론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 about 뒤에 명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만 더 볼까요? 비슷한 내용의 문제니까 suggest 암시된 거 찾는 문제니까 추론 문제입니다. 뒤에 있는 이 쿡시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아까 봤듯 지문 전반에 걸친 문제 같고요. 다음 쿡시는 특정인이니까 특정사항 문제 같고요. 가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암시된 거, 또 쿡시에 암시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프레젠테이션, 아, 나 프레젠테이션 끝내야 돼. 오늘 오후에, 오늘 한다는 정보 얻었죠?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한다? 프레젠테이션, 오늘 한다 이런 내용이네? 아, 이런 내용 없네. 오늘 한다. 아, 여기 있잖아요. 점심 후에. 여러분, 5번은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점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니까 점심 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언급된 거니까 탈락시켜야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내가 검토를 할 거야. How to log in.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이거 뭐였어요? 세 번째 질문에 정답 신호죠. 쿠쿠 씨가 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확실시 하길 원합니다. 쿠쿠 씨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확실시 하길 원합니다. 도대체 쿠이 어떤 사람이길래. 한번 선택지에 가볼까요? 보통 선임이 후임에게 원하는 게 많겠죠. 설마 신입사원이 부장님 이거 하지 말입니다 이럴까요? 그럴까요? 그는 여러분 선택지에 있는 대명사랑 항상 질문에 있는 대명사 요 질문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습니다. 쿡시겠죠? 쿡시는 브리그시의 슈퍼바이지가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슈퍼가 위란 뜻이죠. 왜냐하면 슈퍼맨 위에 날잖아요. 바이지는 보단 뜻이고요.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감독, 상관 괜찮죠? 선임자다
정답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짚어볼게요. 쿠크 씨가 내가 모든 걸 확실시 하길 원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라고 확실시 하길 원한다. 왜? 쿠크 씨가 나의 선입이니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문제죠. 100%의 근거로 풀면 여러분 오히려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놓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또 프레젠테이션에 정보를 찾아야겠죠. 보세요. 도움 필요하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프레젠테이션 일하려면 도움 필요할 수 있겠죠. 보니까 Are you good at? 잘하니? 너 이거 사파 만드는 거 잘하니? 그랬죠. 리액션을 볼게요. 바로 다음 리액션. I can come over to your desk in an hour and help you. 무슨 말일까요? 나 금방 가서 도와줄게. 무슨 말일까요? 사파 할 줄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 가서 도와준다 그러죠. 맞죠? 꼭 나 사파 되게 잘해. 나 사파 최고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맞죠? 프레젠테이션에 사파를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답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선택지의 대명사는 질문의 명사를 대신 받는다 그랬어요. 이슨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림을 포함하게 될 거다. 괜찮죠? 아트워크가 그래픽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패러프레이징 문제였습니다. 랩 잇 업! 동명사의 역할과 특징. 동명사는 명사로 명사 역할을 했죠. 겉이란 뜻으로 동사 뒤 전치사 뒤에 엄청 잘 나왔죠? 다음 동명사와 명사의 구분.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지만 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 받지만 명사는 형용사 수식 받았죠. 또 어언더 뒤에는 동명사 나오나요? 아니 못 나왔죠. 그냥 명사와 원래 ing로 끝나는 명사만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덩어리 표현을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예, 이렇게 12강을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